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고 나니 그녀의 가정에도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. 얼마 전 이사한 이 집에서 재혼한 남편과 딸 그리고 아들까지 조혜련 씨의 네 식구가 알콩달콩 단란하게 살고 있답니다. 사실은 제가 막 정말 깔끔하고 그러진 않는데 더러운 건 못 봐요. 그러니까는 적당해요. 그래서 사실은 와서 이 정도는 해놔요. 그러니까 막 널어놓고 이런 거는 그냥 내 마음도 막 이렇게 좀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. 깔끔한 부엌만큼 냉장고도 정리가 잘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. 보통 집에 냉동실 엉망진창이잖아. 너무 많잖아요. 없어요 우리 집. 그러니까 만일 뭐가 있다, 너무 넘친다, 다 딴 사람 줘요. 이거는 이제 한약. 한약이 있고 이거는 남편 한약, 내 한약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방울토마토. 아침에 이건 먹어요. 이거 두 개. 주로 씹는 게 없어요. 이가 필요가 없어요. 이가 다 그냥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. 집안 곳곳에 다양한 운동기구도 눈에 띄는데요. 평소 운동광으로 소문난 그녀. 하지만 한동안 운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제가 정말 운동을 오래 했고 근데 다리를 다치고 나서는 사실 살이 좀 쪘어요. 한 3kg? 1월 19일 날 다친 건데 지금 6개월 정도 됐잖아요. 근데도 아파요. 이게 여기가 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런닝머신을 좀 빠르게 걷는다든지 그런 것도 못하고 계단 내려갈 때 아프고.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내려갈 때가 아픈가 봐요. 올라갈 땐 괜찮은데. 과거 그녀는 태권도와 복싱을 응용한 동작으로 다이어트 비디오를 낼 정도로 탄력 있는 몸매를 자랑했습니다. 복싱하고 태보하고 완전히 막 몸매를 만들고 막 이랬는데 들어갈까요?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이걸로 거리 조절하는 거지. 잽, 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말해도 숨 잔다. 자. 때마침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조혜련 씨의 아들 우주군. 안녕하세요. 우주야. 우주야. 여기. 안녕하세요. 야, 이제 컴퓨터 없이 축구에 집중해, 우주야. 얼마나 보기 좋아. 컴퓨터 안 하고 있으니까. 듣기 싫은 거야? 어? 듣기 싫은 거냐고. 솔직히 저는 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미지 그때는 좀 내가 약간 게임도 맨날 약간 페인처럼 맨날 하고 막 맨날 좀 불평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사이 되게 좋지 지금? 사이 좋긴 한데 요즘에는 여자친구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여자친구 생겨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지금.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진짜 또 아빠가 아저씨가 코치를 해줘가지고. 지금 뭐 어디 갔던 거야? 학원? 네, 검정고시 학원이요. 아,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8월 7일이지. 8월 7일. 대견하게도 요즘 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있는 아들. 야, 먹을 거 사왔어? 아, 이거 오면서 먹으려고. 엄마가 밥을 해줄게. 국수 만들어줄까? 국수는 있어. 라면밖에 못 끓이잖아. 아니야. 라면은 안 할 거고. 그럼 너 멸치국수 끓여줄까? 할 수 있으면? 모처럼 아들을 위해서 솜씨를 발휘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아이고 아까 봐. 어딘가 모르게 살짝 어설퍼 보이는데요. 그래도 잘할 수 있겠죠? 우주 또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.
아들의 취향을 잘 살려 만든 엄마표 국수가 완성됐습니다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국물부터 이제 먹어봐. 국물을 먹으라고? 그렇지. 응? 이거 굉장히 조미료가 도와주고 있는 맛이야. 끓는다 끓는다. 여기다가 뭐 넣어야 되지? 국물. 이런 게 맛이 최고로 많이 나. MSG가 최고야 최고. 많이 넣으면 안 되지만. 알고 보니 조미료를 좀 넣었네요. 엄마의 정성이 담긴 국수라 그런지 더 맛있게 먹는 아들. 좀 놀라웠네. 맛있어? 엄마 요리 잘한다니까. 이 정도일 줄 몰랐네.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뭔가 또 맛있다고 하면 이것만 앞으로 할 것 같아. 뭐 라면하고 이거밖에 안 끓일 것 같아. 툭툭 내뱉듯이 하는 말이지만 엄마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걸 보니 이제 철이 좀 들었나 봅니다. 학교를 졸업한 게 초등학교, 유치원 이게 다야. 다니긴 다녔잖아, 그치? 다니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지.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뭘 하다 그만두니까 거기에 되게 힘들어했어요. 그죠? 근데 얘가 그러다가 이제 IT 관련된 컴퓨터 좋아하니까 게임도 좋아하니까 그 학교에 갔는데도 또 좀 적응을 하기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예전엔 그냥 뭔가 뭘 파가지고 막 성공을 해가지고 좀 이름을 떨쳐야 되겠다고 막 생각을 했었지. 막 엄마가 예전에 유명했고 막 심지어 지금까지 공부를 막 하니까 솔직히 뭔가 내가 좀 막 이름을 떨치지 않으면 뭔가 좀 그런 거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후회해졌지. 뭐 좀 평범하게 사는 게 오히려 나는 좋으니까.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을 때 바쁜 활동 탓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느새 큰 딸과 충돌이 생기고 말았는데요. 너하고 나하고의 어떤 그런 벽들 이런 거 있잖아. 엄마는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잘 모르잖아. 내가 어떻게 뭐.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. 유나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. 걔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. 그리고는 명문고를 들어간 거예요. 그리고는 두 달 만에 그만뒀어요. 유나의 주장은 그거였어요. 자기는 공부가 싫대요. 왜 공부를 내가 했는 줄 알아? 왜? 외로워서. 그걸로 풀었어. 공부하면 1등하면 사람들이 봐주니까. 난 정말 너무 괴롭고 살고 싶지 않았어. 그래서 때려친 거야. 그런 거예요.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, 저는. 그래서 유나를 1년 2개월을 놀게 했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고. 근데도 엄마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. 막 어떤 때는 엄마가 미워해! 어떤 때 막 메이온에서! 막 이러고 막 그런. 공부하지 마. 유나 그만해. 안 해도 돼. 그냥 집에 있어. 무릎을 꿇었죠. 엄마가 잘못했다. 엄마가 잘못했다.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. 유나는 아주 예민하는 거예요. 아주 예민한. 그래서 그 시간을 버텼죠. 그때 애가 좋아졌어요. 국제학교를 들어가고 이번 이제 크리스찬 대학을 미국에 가게 됐죠.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. 사실 그녀는 자신의 행복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. 제가 1998년에 결혼을 해서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이혼을 했거든요.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시간을 버텼다라고 할까요?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. 사적인 것들이라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모든 걸 다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결혼한 지 13년 만에
갑작스럽게 전해진 그녀의 이혼 소식. 이후 그녀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. 제가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에 대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돌아봤을 때는 저는 사람들한테 내 슬픈 모습이나 내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. 너무 괴로워서 그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아주 심각한 상황도 있었어요. 그래서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죠. 그러니까 거기 아무도 한국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제가 한 1년 정도?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떠났던 중국. 그곳에서 천천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. 그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만난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. 바로 두 살 연하의 남편입니다.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조혜련 씨의 남편.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. 나야. 아, 식사하고 계세요? 아니, 식사하러 가고 있어. 오늘 아침에 현관에 머리카락 치우라 그랬는데 내가 그냥 발로 툭 차버린 거 미안해. 아이고, 사과도 할 줄 알고 다 컸네. 이제 철 들었네. 그럼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 통화는 아니지? 맞아, 방송으로 나가는 통화야. 응. 되게 부드럽다. 그래. 자기 나 늘 부드러웠잖아. 남편분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. 아유, 뭐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이럴까봐. 네. 본인이 이제 되게 이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알려주면 안 돼서. 알았어. 근데, 내가 네, 수고하시고. 네. 잘하세요. 남편하고는 이제 위해라는 곳에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가까운 중국, 거기에 이제 가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중국 활동도 이제 알아보고, 왜냐면 중국 방송이 이제 한참 한국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게 되고 막 이러면서, 그래서 중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 유학을 알아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게 됐는데, 한켠으로는 되게 외롭더라고요. 이제 혼자 된 지 꽤 되고 하니까.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아무나 만날 수는 없고, 그러다가 이분을 만났는데 뭐라 그럴까, 그냥 소박하고 소탈한, 그리고 어떠한 이렇게 꾸밈이 없는 편안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. 돌고 돌아 서로에게 온 만큼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하는데요.